변화하는 낙동강 주변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낙동김의 품종 개발이 시작됐다. 부산시는 이를 통해 낙동김의 옛 명성을 되찾는다는 계획이다. 부산시 수산자원연구소는 낙동김의 옛 명성을 되찾고 한국의 슈퍼푸드로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국립수산과학원과 함께 김 종자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3년간 1억 5천만원 상당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완도, 일본서 종자 가져와 농사 독특한 약, 맛은 영양염류 덕분 하구생태계, 고수호의 최적화에게 종자 선정 올해 시범재배 수산자원은 신품종 특허 기획 낙동김 어민들은 일본, 완도 등에서 다양한 김 종자를 가져와 낙동강 유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단일 종자로 김 농사를 지을 경우 한 해 농사를 통째로 날릴 수 있어 3개에서 4개 종자를 섞어서 사용 중이다. 지금의 낙동김은 좋은 종자 때문이 아니라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 영양염류가 풍부하다는 점 때문에 독특한 향과 맛을 내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낙동강 하구의 환경도 크게 변하고 있다. 에코 델타 시티 사업 등으로 강서구 명지 일대가 주거지로 개발됐고 녹산산업단지를 비롯한 여러 산단이 들어섰다. 또 부산항 신항 간척으로 인해 이송도 느려져 양식장의 수심도 약해졌다. 가덕도 신흥원까지 들어섰다면 더욱 큰 변화가 예상된다. 수심이 약해질 경우 수온도 빠르게 올라김 생산에 차질을 준다. 적응하지 못할 경우 낙동김의 명맥이 끊어질 수도 있다. 변화하는 낙동강에 최적화된 김 생산을 위해 수산자원연구소는 국립수산과학원이 개발한 4개 종자를 최종 후보로 선정, 연구를 본격화한다. 생장이 우수한 광역형 인수과원 108호, 양식 초기 생장이 빠른 새엽형 인수과원 112호와 수과원 116호, 새엽형이며 엽채가 부드러운 수과원 115호가 그 대상이다. 임정혁 부산시 수산자원연구소장은 낙동김의 주요 생산지는 지구온난화, 개발 등으로 수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며 고수온에 잘 버티고 단일 면적당 생산량이 우수한 종자를 후보로 뽑았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2021년 선택된 종자를 하루 시범재배를 시작한다. 내년에는 재배 특성을 분석해 고수온 우수 품종을 선발하고 본격적으로 현장에 적용한다. 마지막 해인 2023년에는 부산에 적합한 신품종을 확보해 특허를 등록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김은 아시아권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에서도 인기몰이 중이다. 지난해 김 수출은 무려 6억 달러가 넘기도 했다. 부산시는 김 수출뿐만 아니라 종자 수출로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임 소장은 낙동강 하구에 적합한 종자를 육성해 낙동김 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고 일제강점기부터 이어온 낙동김의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경준 기자 조용.